지금 이제 인천 연수월 재검표 결과에 대한 대법원은 지금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명백한 부정선거인데 어떻게 그럼 대법원이 처리하려고 합니까, 지금? 대법원은 미루고 싶은 생각 같아요. 이거를 대선 다음까지. 왜냐하면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분에 맡기자. 그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괜히 예를 들면은 야당 편을 드는 판세를 했다가 여당이 그냥 되면은 이거는 뭐 난리가 나니까 지금 이거를 판결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타난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곽돈 후보가 출마했던 청주 상당구를 8월 10일에서 10월 1일로 했다가 3월 9일 이후로 내년 3월 9일 이후로 미룬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6개월 안에 하라는 이 선거법 225조 이것을 강제 조항이 아니고 훈시 조항이라고 그래요. 대법관들. 대법관들이 훈시 조항은 지키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 훈시 조항이라고 지키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다 지켜야죠. 그것도 그냥 1급 판사도 아니고 2심의 판사도 아니고 대법관 3심의 판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지켜야죠. 근데 그걸 안 지키고 있잖아요. 안 지키는 이유는 자기 목이 달아날까 봐 지금 덜덜덜덜 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주구로 전락한 게 지금 현재의 대법원의 그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대법원 발 배춧잎 사전투표지 위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죠. 법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감정 신청을 했는데, 감정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두 분의 독립적인,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종이와 질, 뭐, 잉크, 뭐, 이, 뭐, 인주, 이런 것에 아주 그 정통한 학자 두 분을 올렸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이두 사람을 뺑 배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올리면서 우리가 누구를 자기네들이 감정인으로 뽑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거는 국과수는 반대합니다. 국과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과수에 종이, 지질, 잉크, 여기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문가들에게 하자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국과수에서 하자고 하면서 국과수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단대 하청을 줄 거란 말입니다. 하청을 주는데 그 하청이 이 중앙선관위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연구를 시킬 감정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그 결과를 누가 발표해요? 국과수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국과수가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한 게 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중립적인 사람들을 올렸는데 지금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대신 내려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경욱 돈 2,300만 원을 내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감정을 하는데 지금 올라간 게 123장입니다. 거기에는 배춧잎 투표용지도 있고 이그 양쪽이 잘린 것도 있고 150g짜리 평량이 있는 것도 있고 일장기 투표용지들도 있고 이런 거를 요거는 좀 다음에 본드 붙은 것들 이런 게다 있어서 다음에 빨간 줄간거 이런 거 걷어가지고 123장을 감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하는데 글쎄 이그 저기 전자현미경 한번 들여다보는데 한 장에 8만 원씩 받는답니다. 8만 원. 한 장. 전자현미경을 8만 원 좀살 건데. 예, 근데 8만 원씩 120장 해가지고 그것만 보는데 123장 보는데 1,0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전체로 2,300만 원을 내라. 지금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누구한테 지금 저 맡길 거냐, 감정을.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고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10월 1일 날 재검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안 한다. 그 이후의 일정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5개 중에 지금 한건 3개밖에 없어요. 그 전에 2개가 있었죠. 이현주, 이은권. 그거 하지 않고 제 것까지 해서 지금 3개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요거 이후의 상황은 없는데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오늘 개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여기 토요일, 내일 토요일마다 우리가 강남역에서 이 시위를 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100명 하더니 아니 뭐 무한적으로 수천 명이 했었는데 저기 서초역에서 서초동에서 그런데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더니 그거를 다시 10명으로 줄이더니 급기야 1인 시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인 시위를 했다고 해서 저를 경찰서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27일 날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 3명, 도태우, 박주현, 유정화 세 변호사가 이건 너무 가혹하다. 코로나가 아무리 그 몹쓸 병이라고 해도 코로나를 핑계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서 있을 수 없다 그런 다음에 한 사람 서 있는 것도 경찰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 일,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예? 제기를 했는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오늘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오늘부터 계속 저기 이 강남역에서는 10명, 그러니까 9명, 차대고 9명이 시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서울 어디에도 없는데 여기서 할 수 있게 됐고, 대법원 앞에서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위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작은 이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헌법 소원까지 가려고 해요. 코로나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위험하다고 하기로서니 지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래서 헌법 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민경욱 대표님,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대부분이 120건에 대한 재검표를 계획하거나 공지한 것이 없군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공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지역구의 재검표의 원고일 뿐이지 다른 데는 제가 신경을 쓰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그 후보가 오질 않는데도 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요. 그런 건데 이거는 이 국투본에서 이 부정선거를 전부 다 해결을 하고 부정선거에 맞서 싸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촉구합니다. 전체의 재검표 일정을 달라. 발표를 하라. 이래서 지금 그 앞에서 단식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하나하나 하고 몇 개만 하다가 또 30분 하고 저기 뭐야 도망가고 또 계속 연기하고 이러지 말고 전체 일정을 공개하라. 125건 안 하고 말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체 일정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고 용감하게 얘기를 해보라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그 대법원에 전부 다 몰려 들어가지고 좀비들처럼 난리를 칠 테니까 하여간 이 국민들의 뜨거운 철퇴를 막고 싶은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시고 이 125군데를 어떻게 재검표를 할 것인지 그 일정을 속히 발표를 해야 하는데 저한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네. 계속 그걸 물어볼 수는 있죠. 아무튼 이번에 그래도 추석 연휴 동안에 국투본에서 전국에 그 현수막을 건 거, 네, 그것은 정말 참 장한 일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장해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 정도였으니까 아이고, 참 예, 그 일은 성과가 좀 많았죠. 아 그럼요. 아, 제가 여기 송도에서 저 추석날 대학 친구들과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밥집 앞에도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붙인 게 아니죠. 너무나 좋아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1800장의 지금 그 플래카드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다음에 34만 장의 전단지가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에 각 차의
유리에다가 전부 다 끼워주신 분도 계셔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봐라 너희들도.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들의 모두 그 앞에다가 찍어서 그게 지역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게 뭐 범인이 누구냐 그러는데 무슨 범인이에요? 범인은 뭐 잘못했다고 범인이야? 이게 차를 훼손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열심히 그렇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국자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이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는 게 여론 조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여론 조사를 예, 자체 여론 조사를 네. 예. 아주 중요한 거네. 예. 그리고 다음에 전광판 광고. 전광판 광고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번쩍번쩍거리면서 서울 강남 뭐 세종로 이런 데 부정선거에 대한 이 그 전광판 광고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시안을 봤는데 예. 그러면 그게 다 이제 비용하고 연결될 건데 이제 지금 그냥 뭐 맺는 말하고 별도로 그런 비용 염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광고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국투본의 회원이 되시면 회비를 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비 그 계좌는 국투본의 계좌는 우리 저 네이버 국투본 카페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 국투 네이버에 있는 국투본 카페. 카페. 예. 예. 네이버에 있는 국투본 카페에 들어가시면 거기 계좌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돈, 1,000원, 2,000원, 뭐 5,000원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현수막 만들고 다음에 전단 만들고 저 전면 광고하고 이 전광판 광고하고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 주시고 이 정성을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이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투본 카페에도 가입을 해 주시고 국투본에 가면 우리 국투본의 계좌 번호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이 네이버에다가 네. 국투본 카페 쳐주시면 그게 착 나오니까요. 그 가입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를 통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잘 쓰겠습니다. 다음에 뭐 2,300만 원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 그거는 우리가 모금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기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법을 어겨서 이 돈을 마련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잡거든요. 이거를 제 돈으로 해야지 모금을 한 돈으로 하면 그게 선거자금법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좀 확 잡아매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전번에 이제 황교안 후보 인터뷰하는데 그 말씀 하시대요. 사실 그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네. 소송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게 선거 소송입니다. 그 말씀을 황교안 후보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자세한 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선거 소송을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네. 네. 황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이제 신문의 전면 광고, 조선일보 전면 광고란 그런 전면 광고에는 뭐 전국 고교연합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후원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또 어떤 단체들의 후원을 그걸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아, 예, 밝힐 수 있죠. 예,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감사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고교연합에서 고교연합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각 전군연, ROTC 또 이런 분들이 이 연대 단체로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각 지역에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 대구, 대전, 뭐 저 전주, 부산 이런 등지에서 지금 이 그 블랙 시위를 토요일마다 그 지역에서 열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 또 이제 고교 연합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애국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그 학교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애국활동을 또 벌여주시고요. 해군 사관학교 구국연합회, 구국동지회 이런 쪽에서 그 정말 열심히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이제 저 조금씩 조금씩 돈을 합쳐서 한 날을 내주신 적도 있고, 아니 이번에는 내가 고교연합에서 할게, 고교연합의 어느 학교에서 할게, 이래서 두세 번에 걸쳐서 전면 광고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하나 한 번 하는데 그런 것도 몇 번을 냈고, 매일경제, 문화일보, 또 지방지에 이렇게 이번 추석을 맞아서 그 제주도에서도 해주셨고요. 자발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빼놓으면 안 되는데 ROTC, 다음에 학사장교회, 다음에 특히 육사 뭐 35기인가요? 이분들, 다음에 이제 개개 학교의 이름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고교연합 이런 데서 많은 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의 정성으로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에 빠지지 않고 독재에 빠지지 않는 길로 우리가 이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네이버에 국토본 카페를 들어가셔가지고 국토본 활동을 지원하실 수도 있고, 또 자체 채널을 이제 마켓을 해가지고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경욱 TV 지금 4만 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민경욱 TV도 구독하셔가지고 힘을 실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광고와 별도로 이제 마무리하시는 말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가 망국의 조짐입니다. 우리가 독재체제나 공산주의로 가기로 아주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돼 있고 그런 희망을 가지셨다면 가만히 계십시오. 하지만 그건 안 된다. 내가 살고 우리가 갖고 온 이 강토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독재체제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선거, 선거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독질을 해서 지금 넘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빨리한 저나 공 박사님 같은 분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에 있는 분들은 그 급박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침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 지금 뭐 저쪽 그 성남 지역에서 개발하면서 나왔던 많은 무서운 일들 생긴 거 아시죠? 다음에 사드를 없애겠다고 하는 그 사람, 또 뭐 형수에게 그렇게 지독한 욕을 하는 사람, 자기 그 중요한 정보를 안다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뒀던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쪽 우리 그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다행히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이슈를 들고 지금 부정선거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중요한 공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선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다음에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6월 28일,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세 번의 재검표 때 분명한 증거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걸 토대로 위기감을 갖고 우리 싸우는 우리 저 애국 유튜버들, 또 우리 국투본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뭉쳐서 지금 기본권이 박탈당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표현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작은 승리를 오늘 거두지 않았습니까? 내일 또 우리들이 그 시위를 하는 날입니다. 강남역에도 많이 나와서 젊은이들 한번 나와서 구경도 좀 해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여기 MKTV, MKTV의 김민아 씨도 지난번에 나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많은 것을 느끼고 거면 할 일이 또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특히 젊은 분들 나와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나라를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